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죠. 기출 유형 문제 10회 작업하도록 할게요.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브록 파일에서 작업 파일, 기출 유형 문제에서 기출 유형 10회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자, 그럼 현재 암호 입력해야 되죠. 암호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문서 열리고요. 이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CAWP 폴더로 찾아간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수험번호 8자리로 저장을 해주고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작업은 문서 편집 용지 설정 1번에 해당되는 조건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F7키를 눌러주시고요. 용지 종류 A4, 용지 방향 세로, 용지 여백 위쪽에서부터 10, 10, 왼쪽 오른쪽은 20, 20, 그리고 머리말 꼬리말 10, 10, 재본은 0 해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쪽탭 눌러주신 다음에 쪽 테두리 지정할게요. 쪽 테두리는 쪽 테두리 배경 클릭하고 여기에서 테두리 탭에서 종류 선 없음 되어 있는데요. 이중 실선 선택을 해주세요. 굵기 0.5 그리고 검은 바다색인데요. 자, 검은 바다색 좀 색깔 이름이 생소하죠? 자, RGB색으로 지정을 할게요. 28, 61, 98 순서대로 빨강, 초록, 파랑 지정해주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되어 있다면 이게 나오면 무조건 체크 없애고 작업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바깥쪽 이렇게 나오게 하고요. 종이 기준이 아닌 쪽 기준 적용 쪽도 첫 쪽만 선택해서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작업은 머릿말 만들기 3번에 해당되는 건데요. 쪽에서 머릿말, 꼬리말 선택을 해서 머릿말 양쪽 만들기 해주고요. 글자 그대로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블록 설정해주고 글자에 대한 거, 글자 모양, 바탕이라는 글꼴 선택해주시고 글자 모양 11포인트 엔터 눌러주시고 오른쪽 정렬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이제 머리말 꼬리말 닫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요. 다시 이제 작업하는데 15번의 쪽번호 삽입 작업 먼저 할게요. 여기 위에 그대로 있으니까 쪽번호 매기기 지정을 해서 여기 위치는 양쪽인데 여기 위치는 오른쪽 아래죠. 여기 선택해 주고 번호 모양은 소문자 1, 2, 3번 이렇게 선택하고 줄표 넣기 선택 그리고 넣기 하고 다시 새 번호로 시작한 다음에 쪽 번호는 시작 번호 7 입력하고요. 넣기 해주세요. 다시 위쪽 지시로 가서 글상자 삽입 4번에 대한 거 할게요. 여기 그대로 커서 놓은 상태에서요. 입력에서 개체 가로 글상자 선택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놓으시고요. 여기 테두리에서 그냥 바로 더블클릭해도 개체 속성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 탭에서 너비부터 지정을 할게요. 너비는 140 그리고 높이는 14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 체크를 해주세요. 다음 여백 캡션 탭 가서 바깥 여백은 여기 위쪽은 3 아래쪽은 5 지정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왼쪽 오른쪽은 0 상태로 놔주세요. 다시 이제 선 탭 간 다음에 선을 없음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채우기 탭으로 가서 채우기에서 루비색으로 면색을 바꿔주세요. 자, 다른 색 지정한 다음에 RGB값 199-822-82 입력하고 설정 눌러주시면 그게 루비색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글상자 탭 넘어가서 그림자 탭으로 가서 여기에서 오른쪽 위라는 거 요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림자 색깔 이번엔 지정해야 되네요. 역시 다른 색 지정을 해서 232-184-184 이렇게 입력하고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투명도 지정 따로 안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설정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 ESC 키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자 입력할 수 있도록 글상자 안 클릭하고 그 다음 글자 타이핑해서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그대로 블록 설정해 주고 여기 HY 헤드라인 M이라는 거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도 22 엔터 눌러서 입력해주고요. 글자 색깔 하양 흰색이라는 거 선택해서 찾아 지정을 해주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글상자 바깥에 커서 놓고 이것도 역시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 쪽번호 지정한 것처럼 이번에도 밑에 가서 14번 글상자 편집 지정하도록 할 거예요. 밑에 여기 보이시죠? 자, 기타사항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간 다음에요. 이 작은 글상자에 대한 거 기본 탭 해서 지정할게요. 본문과의 배치는 체크 없애고 글 앞으로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로 위치는 종이의 가운데 0mm로 지정해주고요. 세로 위치는 종이의 아래의 65mm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탭으로 가서 여기에선 사각형 모서리 곡률은 반원 선택을 해주고요. 채우기 탭 가서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선택해주시고 아마겟돈이라는 거 찾아보세요.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 더 이상 할 거 없죠. 하나 더 있네요. 글상자 가서 여기에서 속성 세로 정렬 가운데 선택해주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바깥에 이 큰 글상자도 역시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하고 기본 여기에 그냥 채우기 탭에서 색 채우기 없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탭으로 가서 진달래색이라는 걸로 RGB 값 지정을 해주세요. 2028617 입력하고 설정. 그리고 굵기는 0.4mm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류 따로 지시 안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 보고 맞추면 되죠. 실선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글자 탭 가서 여기에서 역시 가운데 정렬 요거 가운데로 하는 거 해주시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위로 가서 이제 위쪽 지시 다시 하도록 할 거예요. 5번에 대한 지시 1 회사 속에 블록 설정해 주시고요. 글자 모양 HY 견고딕 네 요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색깔을 바다색이라는 거 지정을 해주세요. 다른 색 한 다음에 바다색에 해당되는 숫자 49951 이렇게 한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그냥 블록 설정 없앤 다음에 Alt-C에서 모양 복사하면 되죠. 글자와 문단 모두 다 복사해 주시고 이 사원 모집 안내 이거를 블록 설정해서 Alt-C 눌러주면 이거 자동으로 한양 경고딕부터 바다색까지 모두 다 지정이 되죠. 다음 지시 6번 지시하도록 할게요. 여기 블록 설정 이렇게 한 다음에 스타일 설정할 거예요. F6키 눌러주고 여기 십자 모양 눌러서 글머리표라고 이름 지정하고 스타일 종류 문단 그리고 문단 모양에서 왼쪽 여백 10포인트 지정해주고요. 문단 위 간격 2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 2 최소 공백 50 지정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고 글자 모양 다시 눌러주시고 휴먼 명조라는 거 선택하고 13포인트 지정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문단 번호는 클릭한 다음에 해당되는 모양 찾아서 설정 눌러주고 이제 추가를 하면 스타일 목록에 글머리표 만들어졌죠. 설정 눌러주고요. 다시 2번에 해당되는 항목 블록 설정해주고 서식으로 가서 글머리표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그림 작업할게요. 여기 위쪽에 나타나야 되는데요. 자, 커서 아무데나 놓으시고 입력 그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지 저장된 폴더 찾아가서 이번에는 10img라는 png 파일 문서에 포함으로 넣기를 해주세요. 그림이 나타나면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나타나죠. 여기에서 이제 기본 탭에서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백 캡션 탭으로 가서 바깥 여백의 왼쪽 여백만 5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다시 이제 선탭으로 가서 실선으로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굵기는 0.12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그림 탭으로 가서 크기 조정해야 돼요. 가로 세로 그 비율을 5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준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끝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그 다음 이제 각주 작업해야 되는데요. 마련함 뒤에 각주 번호가 보일 거예요.
커서 놔 주시고 입력해서 각 줄을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글자 입력을 해 주시고 다시 그대로 블록 설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굴림이라는 글꼴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도 10포인트로 살짝 키워 주시고 블록 설정 클릭해서 없애 주시고요.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가서 번호 모양을 기역 니은 디귿인데 원문자로 선택을 해서 설정 눌러 주시면 돼요. 닫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요. 다음 이제 지시 9번에 해당되는 거 문자표 입력이에요. 여기 신입 앞에다 한 칸 떨어진 상태에서 컨트롤 F10 눌러주시고 해당 문자 찾아서 넣기 끝에 부분도 역시 컨트롤 F10 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블록 설정 한 다음에 10번 표 제목에 대한 거 할 거예요. HY 헤드라인 M 있죠? 그거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14포인트 지정 밑줄까지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표 캡션을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표를 Alt 누르고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캡션 넣기라는 게 보여요. 지정해 주시고 표일 지워버리고 바로 이렇게 글자 입력, 그리고 이거는 오른쪽 정렬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Alt 키 누르고 표 누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을 하면 여백 캡션 탭에서 여기에서 이제 위쪽에 나타나도록 해주고요. 개체와의 간격 2mm 지정을 해주고 설정 눌러주면 돼요. 그럼 위쪽에 나타난 거 보이죠? 이제 표 편집을 할게요. ESC키 눌러서 표 선택 없애주고요. 표에 대한 거 이제 첫 번째 열에서 모집 분야에서 합계까지 이렇게 드래그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문단 모양으로 가서 여기에서 여기 배분 정렬이라는 거 선택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목행에 대한 것만 다시 셀 블록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C키 눌러서 색깔을 선택해주세요. 색, 면색 선택, 그 다음 루비색인데요. 자, 80% 밝게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다른 색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 지정을 할게요. RGB 색깔 243, 219, 그리고 219죠. 이렇게 해주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설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ESC키 눌러서 색깔 이렇게 나오는데요. 루비색을 80% 밝게라고 해서 이 80% 밝게 하는 게 어디 있나 고민할 수도 있는데요. 이 색상 이름이 루비색 80% 밝게라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RGB 값만 제대로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것도 지시대로 할게요. 표 전체를 우선 블록 설정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L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테두리 탭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지정할 건데요. 선모양 바로 적용은 항상 체크 없애놓고 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시 표 바깥쪽에 위쪽 아래쪽 거기 보면은 실선 0.4mm로 지정되어 있죠. 선택을 해주시고요. 바깥쪽에 위쪽 아래쪽 선택을 해주세요. 두 번째 거 선 없음인데요. 그거는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이죠.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ESC키 눌러도 되고요. 바로 다시 드래그를 해서 여기 제목행 아래 나타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L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테두리 이중실선 선택해 주시고 굵기는 0.5mm 여기에서 아래쪽만 이중실선 보이게 설정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각선 쪽 바로 드래그해서 다시 L키 눌러야 되죠. 여기 이걸로 찾아가는 것보다 제가 지금 C키 L키로 하는 게 여러분이 좀 빠르게 하고 있을 거예요. 자, L키 눌러서 대각선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거 찾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인원에 해당되는 숫자 이렇게 모두 블록 설정해 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 해 주시면 이 값이 이렇게 38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13번 계산식 삽입까지 모두 편집에 대한 게 끝났고요. 입력에 대한 페이지로 넘어와서 표 바로 위에 줄까지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한자키 눌러서 한자 변환도 모두 해주시고요. 글자 입력 모두 다 했다면 블록 설정 이렇게 한 다음에 글자 크기를 10
2포인트로 지정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모양으로 가서 여기에서 기본 탭에 첫 줄 들여쓰기 12포인트로 지정 설정 눌러줘서 빠져나와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블록 설정 없애 놓으시고 제일 끝에 글자 마침표 뒤에 커서 놓고 엔터를 눌러서 빈 줄 하나 나타났죠. 여기에서 이제 입력 표를 해서 표를 만들어 줄 거예요. 표는 줄수 칸수 세봐야 되죠. 자, 8줄 4칸으로 해야 될 거예요. 너비는 임의의 값 163으로 지정하고요. 높이도 임의의 값 63으로 지정을 하고 글자처럼 취급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 안에 이 셀 합치기 하는 거 감안을 해서 글자들 모두 다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 입력 끝났다면 표 안에 셀 모두 블록 설정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글꼴 바꿀게요. 도둠이라는 글꼴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11포인트로 포인트 하나만 키워주세요. 그 다음 ESC키 눌러주고 이제 셀 합치기 해야 될 부분들 블록 설정 셀 합치기 해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셀 합치기 그리고 나머지도 필요한 부분 마찬가지로 셀 합치기 해주시고요. 교육 내용에 대한 것도 여기는 모두 다 이렇게 줄 셀 합치기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셀 합치기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작업은 가운데 정렬해야 되는 부분이죠.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목에서부터 내용 담당자 인원까지 가운데 정렬해야 되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인하형부터 50까지도 모두 블록 설정해서 한꺼번에 가운데 정렬해 주세요. ESC키 눌러줘 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수정할 거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다시 버튼을 한번 할 거예요. 블록 설정하고 셀 높이를 같게 한번 해주세요. 더 이상 이제 수정할 거 없나 확인하는데 여기 두 줄로 된 곳이 보이죠? 셀 너비 조절 필요한 부분이 있단 얘기예요. 자, 너비 이렇게 조절 필요 없는 부분들은 최대한 더 작게 해놔도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지정을 해주시고 뭐 너무 작게 했다 하면은 다시 뭐 이렇게 좀 여러분이 알아서 조절해주면 되겠죠. 자, 조절이 끝났다면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죠. 틀린 거 있나 앞에부터 모두 다 여기 끝까지 확인하시고 저장 폴더에 여러분 수험 번호로 맞게 저장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